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주요 활동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개입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당할 것이라며 확전 불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압박한 데 이어서 주요국 정상과 가자 지구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김종윤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친이란 헤즈볼라가 참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당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 레바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와 미군 보호를 위해 패트리어트 부대와 핵 항모 등 첨단 무기와 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We maintain the right to defend ourselves, and we won't hesitate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 한편 미국은 인질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지상군 투입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진입을 만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2차 구호 트럭 17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간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동맹 정상과 연쇄 통화를 통해 지상전이 중동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SBS 비치 김종윤입니다.